우승이라는 마법을 부리며 한국 시리즈에 직행한 KT 위즈.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받고 있는 두산 베어스. 1번 타자 정수빈, 2번 페르난데스, 3번 박건우, 4번 김재환. 박빈은 포스트 시즌 두 경기에 나왔습니다. 8과 3분의 2이닝, 4.15의 평균 자책점. 1번 타자 조용호, 2번 황재균, 3번 강백호, 4번 유한준. 이번 시즌 23경기에 나와서 9승 5패, 4.12의 평균 자책점. 끄리올 투수예요. 예. 2구째 낮은 공 타격해서 이타구가 내야를 빠져나가는 안타. 좋은 패닝을 쳐져서 나오긴 하거든요. 예, 혹시 빠르게 초구 공략. 자, 4, 6, 3으로 이어지는 병살타. 3볼 1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이 타구는 박빈의 몸에 맞고 다시 집어들고 1루에 원아웃입니다. 시즌 14개의 홈런이 있는 장성. 그래도 역시 빠른 볼이 많아요. 투투. 바깥쪽으로 푼 공. 꼼짝 못하고 삼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잡아당긴 타구 허경민이 한번 놓쳤고 다시 잡아서 1루에 던지지 못합니다. 8번 타자 박경수. 76세 박경수. 스윙 3점아웃. 빠른 몸으로 상대를 누릅니다. 박빈 모두 잘 뿌리는 쿠에바스. 하지만 강력한 페르난데스. 이 타구는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두산의 세 번째 안타를 페르난데스가 만들어냅니다. 타격감이 좋은 타자입니다. 윤길 보리 역할 잘해줍니다. 무사히 스윙! 3진업! 저는 뭐냐면 김재환 환이 경험에서 펀트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김재환의 타구는 다시 한번 우중간 쪽으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일루지아는 3루까지 김재환은 2루까지 2루에 도착! KT는 정상 수비예요. 두산 베어스의 선취점 기회. 아, 스윙! 이렇게 양석판을 돌려보냅니다. 네 번째 탈삼진. 그리고 바로 이승부입니다. 2사 3루와 2루 가장 타격감 좋은 박세혁. 홈런도 기록했던 박세혁. 스윙! 낮은 공에 선진아웃. 다시 한번 풀카운트. 높은 공을 기다렸다 받아쳤고 좌중간. 좌중간에 천천히 떨어지는 안타. 이구째 잡아당긴 타구 허경민이 빠져나갑니다. 강백호는 2루 돌아서 멈춥니다. 예. 2루로 황급히 뒤로. 예. 앞으로 나와서 수비를 합니다. 오, 자, 초구의 번트를 댔습니다. 투수가 잡아서 3루를 힐짝 보고 1루에 희생번트 성공시키는 호잉입니다. 2구째를 기다리는 장성. 높은 공을 타격 외야로 보냅니다. 정수빈이 쫓아갑니다. 잡았고 3루 주자 강백호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선취점은 KT 위즈.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KT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독함도 느껴지고 결의도 느껴집니다. 중견수 쫓아갑니다. 센터 쪽 큰 타구. 자, 점프했지만 잡지 못했어요. 잡지 못했어요. 2루 돌아서 3루까지 실줄. 3루에 도착합니다. 승호의 3루타! 3루째 김재호가 외야로 타구를 보냅니다. 중견수 잡았고 강승호가 태그업 홈으로 들어오면서 곧바로 동점을 만드는 두산 베어스. 스코어는 1대1. 좋거든요.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느냐가 문제입니다. 예. 3볼 1스트라이크. 꼼짝 못하고 삼진. 박경수를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높은 공 타격 좌측으로 큰 타구. 김재환 열심히 쫓아갑니다. 봅니다. 쫓아갑니다. 그리고 당장 때리는 타구. 심우준은 2루 멈춥니다. 심우준의 2루타. 자, 잘 받아친 타구 센터 쪽 정수빈. 다이빙 캐치. 정수빈의 수비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근데 빨리 가는 게 중요할 거예요. 예. 1-2간 그리고 툭 갖다 댔고 하지만 느리게 갑니다. 박세혁이 잡아서 1루에 이렇게 3아웃. 포스트 시즌에서 대단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이영하 선수입니다. 투투. 이 타구는 2루 스킬을 훌쩍 넘기는 안타. 오늘 두 개의 안타를 신고하는 강백호.
KT에서는 한국 시리즈 경험이 있습니다. 이타구는 유혹 정면 1루에 아웃 그리고 1루에 더블 플레이. 머리를 감쌀 수밖에 없었던 순간 보잉과의 대결 초구 우측으로 잡아당깁니다. 깊숙한 타구 보잉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성큼성큼 2루에 도착. 제로우 호잉의 1루타. 득점권의 장성훈 아주 집중력이 강합니다. 예. 높이 떴습니다. 천장 거의 가까이 올라갔던 타구 이렇게 3아웃. 오늘 2타수 1안타에 배정돼 내안타가 있습니다. 좌측 큰 타구 좌측으로 갑니다. 갑니다. 끝내주는 남자 배정대 7회부터 끝내주는 활약. 2대1로 앞서나가는 KT. 두볼 투스라이 툭 갖다 대면서 영리한 타격 우측에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주장 달립니다. 배트 휘둘렀고 1루에서 1루로 훔치는 심우준. 부산 외야드는 지금 다 든 수준이에요. 이 타구는 예. 자 한번 잡았다가 놓쳤어요. 1루 1루에서 세입됩니다. 조용호 선수가 빠지고 대주자가 들어갔습니다. 주자는 달립니다. 황재균은 타격 3루주자는 홈으로 그리고 타자는 아웃됩니다. 한 점을 더 달아나는 KT 위즈 귀중한 추가점을 올립니다. 이제 스코어는 3대1이 됩니다. 자, 이현승 선수 최고의 베테랑이 이제 강백호 선수 이 선수를 잡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툭 갖다 냈고 이 타구는 좌측이 깊숙한 타구 주자 한 명이 더 홈을 향합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강백호의 적시타 한 점 추가하는 KT 위즈 이제는 석점차. 이게 박빈을 힘나게 했어요. 예. 높이 뜨는 타구 좌중간 쪽 중견수가 배정대가 처리하면서 원아웃입니다. 두산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사실 정수빈 페르난데스가 나가면서 알고 있었으니까 제가 받아쳤지 아니었습니까? 네. 이 타구는 중견수 쪽으로 흘러가는 안타. 페르난데스가 추격의 불씨를 당깁니다. 100번째 공을 던지겠습니다. 100번째 공 박건우가 받아쳤어요. 우측으로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49경기에 나와서 2.61의 평균자책점인데 정말 막판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김재환은 친 타구는 좌측으로 좌익수 이동 천천히 자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3아웃. KT가 석점을 앞서고 있고 마무리 투수 김재윤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유리한 볼 카운트 볼 카운트 낮은 공 삼진 아웃. 이구째 타격 힘없이 뜬 공. 어, 자 빠뜨렸어요. 어, 하지만 박세영은 뛰지 않았습니다. 투아웃. 서로간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 그런 플레이가 나왔네요. 그러네요, 예. 투아웃이 됩니다. 허경민의 이 타구는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허경민. 스트라이크 투. 주자는 뜁니다. 원바운드 볼. 그리고 그대로 2루에 도착하는 허경민. 강승호 친 타구는 내열 빠져나가는 안타. 허경민은 3루 돌았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4대2로 추격하는 두산 베어스 2사 이후에 한 점 올리면서 추격의 불씨를 당깁니다. 김인태가 나타나면 무슨 상황이 일단 발생. 2사 1루 자 루킹 스트라이크 경기 종료. KT 위즈 한국 시리즈에서 창단 첫 승리. 마법사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 준비를 마치